기묘한 이야기. 세상엔 정말 기묘한 일들이 많아요. 집 앞 가게에 갔는데 오늘만 폭탄 세일이라면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사장님이 정말 미쳤나 봐요. 폭탄이 안 터지고 있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여자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예뻐졌다고 칭찬해요. 둘 다 못생겼는데 정말 기묘하죠? 그 전엔 얼마나 더 못생겼었던 거야. 정말 기묘하죠? 여러분, 제 이름 다 아시죠? 대답하지 마세요, 상처받기 싫으니까. 제 이름은 최기영이에요. 제 이름이 뭐라고요? 최기영. 어떻게 알았지? 정말 기묘하죠? 식당에서 애기가 떠드니까 애엄마가 너 자꾸 떠들면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그래서 제가 이놈했는데 애엄마한테 멱살 잡혔어요. 정말 기묘하죠? 하라매. 그리고 저 아저씨 아니에요. 정말 기묘하죠? 티컵 강아지 샀는데 한 달 있다가 송아지만 해졌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산책 가서 곡물고 오라고 해 던졌는데 사람을 물어왔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어렸을 때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해서 진짜로 씹어먹었다가 이빨 다 나갔어요. 정말 기묘하죠? 3번, 4번 임플란트예요.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사장님이 술자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고 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말 했더니 말 다 했네요. 정말 기묘하죠? 다음날 섬으로 발령 났어요. 숨만 나면 가리비 따먹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친구랑 아는 오빠랑 같이 술 마시다가 친구가 만취해서 오빠가 숙취해소제를 사러 갔어요. 그때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라인을 다시 그리고 속눈썹까지 붙였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오빠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쓰러졌어요. 요망한 기집애. 정말 기묘하죠? 여러분, 제가 뭘 먹는 건지 맞춰보세요. 공기. 맞잖아요. 공기 마신 거예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. 정말 기묘하죠? 여자들은 섹시한 몸매 라인을 위해서 보정 속옷을 입어요. 입으면 정말 몸매가 좋아 보인대요. 그래서 저도 입어봤어요. 정말 몸매가 한결 좋아졌어요.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. 정말 기묘하죠? 생각해보면 속담도 기묘한 게 정말 많아요. 밤에 피리 물면 뱀 나온다고 했는데 엄마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. 정말 기묘하죠? 엄마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. 일진 출신인가 봐요. 정말 기묘하죠? 자라보고 놀란 가슴 A컵. 제 얘기 아니에요. 어딜 봐 이 자식아. 정말 기묘하죠?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위험해요. 긴급상황. Dangerous. 이렇게 세상엔 풀리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많아요. 기묘한 이야기.